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천년 고찰, 훌륭한 도량의 배고자 법회에 그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이 인연을 짓게 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야 할 법문 내용은 여기 이 사무소에서 부탁받은 것이 유마경에 관한 겁니다. 유마경 방편품입니다. 유마경을 다 쓰놓고 유마경의 방편품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보다도 이 유마경은 자고 이래로 상당히 법문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도로서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그런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또이 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불자들의 모범이다. 요새 말로 해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마경이 설립하게 된그 배경에는 유마경이 어째서 만들어졌는가? 그러면은 대략 그 1세기 전 부처님 돌아가신 지한 100년 전후에서 1세기 전부터 이 대승불교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승불교, 대중부가 주도한 대승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출가 중심의 그 전통 교단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제가 신도와 좀 승려들이 앞장서서 불교 새로운 신화운동을 펼쳤던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출가 그 전통 교단의 한계라는 것은 소승의 치우친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개인 수행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구원, 역사 구원 이런 그 역사와 함께하고 사회와 함께하고 중생과 함께하는 이런 불교라기보다는 개인의 그 수행과 목적, 아라한이 되는 그런 목적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기존의 전통 교단의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 그런 사회다. 이런 한계성을 절감한 나머지 진보적인 제가 불자와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대승불교. 대중부 중심이었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100여 년 전후에서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좌부는 기존 전통 교단이고 대중부는 진보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좌부와 대중부가 분열을 했습니다. 분열을 전후한 당시에 비교적 자유분방한 대중불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도의 바이샬리라는 그 성이라고 할까 마을이라고 할까 거기에 유마가세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유마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부는 이 대중부 대승 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경전의 사상적인 기초가 어디다 뒀냐 하면은 반야부 경전, 금강경이나 마찬가지요. 이 반야 사상에 기초한 불의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상 정토를 건설하려는 그런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동의 핵심 사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입법문이 유마경에 유명하고 유마경에 제일 유명한 것이 불입법문. 그 다음에 병문안 가서 했던 그런 그 불입법문
다음에 유마가사와 침묵 이런 것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전 사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종교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실천을 안 하면은 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생에 절에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 것을 실천을 해서 터득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않고 터득을 안 하면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성불은 어째서 하는 것이냐? 성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성불은 니꼬루, 성불은 같은 표하고 실천입니다. 실천을 안 하면 성불을 못 해요.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이렇게 터득할 때 그 터득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실천을 안 하면은 관념론이 됩니다. 관념론. 관념은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굴리는 거 지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념은 뭐냐면은 알고도 실천할 수 없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실천할 수 없는 주의 주장. 이것이 관념입니다. 아무리 보담준론이라도 아무리 높고 높은 법문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천을 중요시한다. 실천은 불교식으로 정확히 번역하면은 수행을 말합니다. 수행. 실천은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수행을 말해요. 염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참선하는 거, 불사하는 거, 독경하는 거, 뭐 주력하는 거, 장엄하는 거 전부 다 그게 수행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나 그 많은 수행의 길, 수행의 방법 가운데서 수행을 뭐라고 정리를 해야겠느냐?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성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극복하는 거. 이거 수행입니다. 조금 말이 딱딱해진 것 같습니까? 잘 알아듣겠어요? 수행은 성불이라는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데 성불을 장애하는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거. 이거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해야만이 참된 종교라겠는데 그 실천은 다름 아닌 수행이다. 수행을 관념론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중생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역사와 사회와 자신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불교 교리를 실천해가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려면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 문제가 본질이 되겠고 그 밖에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사회의 모든 병폐 모든 모순 우리가 지은 업에 따른 모든 모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종교가 이 가지는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답은 바로 이 현실 속에 있으니까 현실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 근데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 믿음은 굉장히 신심은 장한데 실천이 없는 사람. 믿음도 물론 실천이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복과 명을 비는 폭 좁은 신앙이 아니라 좀 사회의 모두 삶과 더불어 사는 삶과 밀접해 있는 관계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과 접근 밀착되어 있는 관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물어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어떤 경계를 만나면은 곧바로 퇴전해버립니다. 물러서버려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광주에서 나는 어떤 부잣집 신도 하나 있었습니다. 절에도 아주 잘 다녔어요. 신심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절에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몇 달간 안 나와서 아, 그 보살님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파서 누웠다고 그래요. 그럼 문병을 가야지. 그럼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를 동여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왜 아팠느냐 모르니까 돈을 몇 억을 자기 조카 벌 되는 사람한테 구워줬는데 안 갚은다 이게야. 근데 그걸
남편하고 알게 했으면 되는데 남편 모르게 혼자 꽂은 돈이에요. 아 그런데 이거 안 갚으니까 갚으라 갚으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겨서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물만 먹고 앉았어요. 찬물만.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보살님 다음부터는 절에 나오지 마시오. 창피스러우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가 창피하냐고 그래요. 아 절에를 수십 년 당했다는 사람이 그 남도 아니고 일가친척한테 돈 좀 굽어가지고 그거 못 갚은다고 해서 이렇게 온 몸이 그냥 병이 나가지고 열병이 나서 물만 벌컥벌컥 이렇게 쓰고 앉았으니 이게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앙을 왜 하느냐? 왜 절에 다니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깨달아서 아 그게 내가 뭐 전생에 많이 네 거 갖다 썼는가 보다. 또 언니가 갚아주겠지. 하고 그 사람 잘 때라고 기도는 해주지 못할지언정 그놈을 원한 맺히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부모받 등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막 그 옛날 물만 쓰고 앉았는 병을 환장했다고 그런가 뭐라고 그런가 전라도 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누웠어요. 그래 내가 창피병이 다니지 마시오. 그러니까 스님은 병 무난해가지고 사람 가슴만 헤베는다고 성을 확 내요. 어쨌든 종교를 그렇게 믿지 마시오. 종교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믿으니까 내 아들이 IQ가 100밖에 안 된 놈이 300이 되겠지. 내 공부도 중간밖에 못 간 놈인데 서울대학교 합격하겠지. 이런 이해관계. 내 사업은 놈은 다 망해도 나만 잘 되겠지. 이런 것은 장사꾼 속이지 신도가 가져야 할 일이 아니오. 그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런 신도가 많으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부처님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법당에 앉았는데 돈 1,000원짜리 하나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놓고 복원 803만큼 돌아가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 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지. 그거 어떻게 다 하겠냐 말이에요. 부처님은 절대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복과 명을 안 줘요. 자기가 명과 복은 지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 저금도 안 해놓고 가서 돈 찾으러 왔다 하면 미쳤다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저금을 해야가 찾아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이 그 많은 중생들이 소원성취해달라고 다 그러면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못 들어주죠. 이런 이치를 알아요. 근데 그 보살한테 근데 보살님은 절에 오래 다니는 분이 이런 경우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천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절에를 안 다닌다고 다니지 마시오. 그리고 와버렸어요. 정말로 안 다녀요. 난 이거 들으니까 뭐 어디 절로 갔네 어디 절로 갔네 한 뒤 보니까 무당절로만 다니는 거예요. 무당절로만. 점만 하고 군만 하고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집에 가려면 떡살 앉혀놓고 가야지. 무당한테 가면은 그럼 굳을 건 뻔한 거니까 떡 앉혀놓고 가야지 그냥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귀신 듣는 데 떡 얘기하고 귀신 듣는 데 돈 얘기하면 그 돈 빼먹는 거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보살이 또 다른 절 이저절 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는가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다 해봐도 스님 말이 맞읍시다. 그러자 이제 다시 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교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최고다. 이슬람교, 뭐 기독교 무슨 민비형대, 이슬람교 뭐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무슨 분리주의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뒷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끄러운 거 왜 그럽니까? 종교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종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부 권력의 부의 눈먼 종교인들이 그 대통령을 감싸고 앉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김 대통령 나도 지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창피시라 죽겠어.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찍은 사람 손가락 자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손가락 자라야 할 차례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 이게 왜 그러느냐. 종교를 그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입니까. 양김 YS나 DJ나 전부 다 앉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디로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정치를 하냐 이 말이요. 이게 가짜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도 추종한 사람도 가짜로 믿는 거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도 그래. 옛날에 불교 전국 신도회장했던 사람이 뭐 사고한 적 많잖아요. 그것도 경제사범만 다 걸려서 또. 이것도 불교를 잘못 믿어서 그래. 이해관계를 가지고 믿어서 그래요.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어쨌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모두 부모님과 부처님의 덕입니다. 부처님 진리를 듣고 보고 배워서 부처님이 가장 올바르다고 예뻐하는 신도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신도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진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바라밀을 행하고 팔정도를 행해서 내가 비록 머리 깎고 출가는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성불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온갖 욕망과 번뇌에 의해서 소견머리가 바늘귀말로 적어진 이 소견을 허공처럼 크고 넓게 밖에 밝히면서 그런 큰 인간이 되어서 이 사바세계는 고다, 공이다, 무상한 것이다, 무아한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끝없이 자기를 확장 개발해 나가는 보살행을 실천해 가는 그런 신도가 돼야지. 아, 그냥 그 쪼다 같이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얼큰만 하고 찡찡 울면서 나 못하게 돼주시오, 못되게 돼주시오, 못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기주의로 가득 차면 세상이 좋아지겠냐 이 말이야. 이제 처음에 그런 신앙으로 소박한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절에 다니는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성숙되지 못한 믿음은 자기 살아가는 길에 회사가 부도나거나 누가 죽거나 사랑한 사람이 달아나거나 감투가 달아나거나 누가 멀어지거나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변해버려. 종교를 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는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니까 이 고통 속에서 고통 아닌 길, 고통 아닌 이치, 고통 아닌 도리를 발견하려면은 부처님 진리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러냐?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보조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살 제가불자들의 남자 여자 제가불자들의 수행의 완성이란 것은 현세의 착한 행동 조금이나 또 수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세월 동안 간절한 발언, 간절한 서원과 실천을 통해서 수행의 과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성불이란 말이야. 이런 이치를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하고 그래서 이 유마경 경을 통해서 보니 대승 보살 사상이란 것은 이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자로서 보살, 다시 말하면 유마거사가 어떤 분이었냐. 그러니까 보살 그러면 보디사트바 그 말합니까?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을 보살행이라고 그래. 깨달은 중 여러분들한테 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은 불교 안 믿는 분보다 더 안 믿는 분보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 또 앞으로 깨달을 분이기 때문에 왕자와 같은 사람들, 왕이 돌아가시면은 왕자가 왕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부처가 될 분이기 때문에 보디사트바 인도 말로 그걸 한국말로 한문으로 썼을 때 보살, 깨달은 중생, 가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남자 여자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의 길을 가는 모범 케이스가 모델 케이스가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하면 내가 잠깐 읽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 원전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 번역의 진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한 3분만 되면 될 거예요. 얼마나 유마거사가 완벽한 인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 사는 세상에 이상적인 인격이 완성된 사람인가 한번 들어봐요. 감히 참 생각이 어려운 분입니다. 합장을 하세요. 내가 읽어드릴게. 부처님 당시에 바이살리성에는 역시 리차비족에 속하는 유마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세에 걸쳐 승리자이신 부처님을 공경하여 선근을 쌓았으며 많은 부처님을 예배하고 만물은 원래 불생이라는 알물로 뒀으며 말솜씨가 뛰어났고 마음대로 신통력을 부렸으며 다란이를 얻었으며 두려움을 여였으며 마구니와 적대자를 떨쳐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오한 법의 본질을 정통했으며 반야파라 밀다를 완성했고 교모한 방편을 잘 이해하고 위대한 서원을 품었으며 중생이 원하는 바를 잘 헤아렸으며 중생의 근기가 뛰어난지 처지는지 속속들이 알고 그에 알맞는 법을 설하였으며 대승의 이치를 힘써 닦으며 바르게 살피어 행동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위를 본받으며 바다같이 높고 깊은 탁월한 지혜에 도달하여 부처님의 징송을 들으며 제석정과 범천 같은 세상을 수호하는 신들로부터도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바이살리성에 살고 있던 이유는 자신의 뛰어난 방편력으로 중생들의 우둔한 근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념에서였으니 의지할 데 없는 중생이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 하기 위해 그는 써도 써도 바닥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계율을 어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계율을 넘겨가게 준수하였고 도리를 어기고 악하며 성 잘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내와 책임을 다하였으며 게으른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진의 불꽃을 밝혔으며 마음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정과 염불과 삼매를 닦았으며 그리고 지혜가 변변치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뚝 떨어지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들과 같이 몸에 비록 흰옷은 걸쳤지만 행동거지는 사문과 다름없었으며 정작 새 속에 머물면서도 욕계와 새계와 무새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자식과 아내와 고용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항상 몸이 청정했으며 수위의 권속들이 들끓어도 늘 여유롭게 처신하고 장신구로 몸을 꾸민 듯이 보였지만 실은 부처님 같은 뛰어난 상호를 타고났으며 여느 음식물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실은 늘 선정의 기쁨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도박이나 주사위 노름을 하는 곳에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오로지 노름에 빠진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도하기 위해서이며 이교도들로부터 온갖 시비를 받았지만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의지 않으리라 맹서하고 맹서하신 분이며 세속적인 주문이나 지식은 물론이요 출세관적인 주문이나 논서에도 해박했지만 오직 불법이 주는 기쁨만을 누리리라 다짐했으며 어느 모임에 나가서도 그 가운데 제일 우더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간에 올려 살기 위해 백발의 노인에서부터 한창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널리 교유하였지만 그 언행은 법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세속적인 직무에도 종사했지만 결코 이익이나 향락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중생을 두루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삼거리든 사거리든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중생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소승에 대한 관심을 떨치고 대승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하거나 담론하는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났으며 무지한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고 애욕의 허망함을 보여주고자 음침한 장례촌에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팔은 심기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술집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뛰어난 덕을 지니고 있었기에
상인 중에 상인으로 두루 존경을 받았으며 물질에 대한 일체의 탐욕을 끊었기에 그사 중에 그사로 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내심과 포용력과 용맹함을 확립하기 위해 그사트리아 중에 그사트리아로 두루 존경을 받았으며 아만과 교만과 원만을 타파하였기에 바라몬 중에 바라몬으로 둘이 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은 명령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하였기에 대신 중에 대신으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일국의 왕으로서 향락이나 권세에 대한 집착을 여의했기에 왕중후 왕으로 두루 존경을 받았으며 궁중의 젊은 여인들을 잘 이끌었기에 최고의 내관으로 존경받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마주치는 선행 가운데에 훌륭한 덕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서민들과 동고 동락하고 자제력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제석천 중에 제석천으로 두루 존경을 받았으며 뛰어난 날물 획득하였기에 범천 중에 범천으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모든 충생은 우둔한 근기를 성숙해 하였기에 세상의 수호신 중에 수호신으로 두루 존경을 받으니었습니다. 다차비족 사람 유마는 이와 같이 철묘한 방편이 샘솟아 나오는 불량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모든 걸다 갖췄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말 듣고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건 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중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과 보살님과를 여러분과 엄청난 차이로 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부처님처럼 될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보살이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저렇게 유마가사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런 못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히 범접할 수 없고 올려다볼 수도 없고 가깝게 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저런 엄청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어떻게 가히 상상이 나겠는가? 이런 못난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아들 딸들에게 성좀덜 내고 남편에게 부처님 돼야듯 하고 이웃에게 부처님 돼야듯 하고 그렇게 적은 실천부터 하다 보면은 곤방 유마가사 같이 됩니다. 그래서 곤방 보살이 되고 금방 성불을 하게 돼요. 문제는 실천을 안 해서 성불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알라고만 했었지 아는 것을 실천하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말아요. 불교의 그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빨리 보살이 되고 빨리 깨닫는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불교는 너무 쉬워서 탈입니다.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불법을 알아차리들 못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세 삶은 에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불교라 하면은 너무 어렵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여러분이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걸로 생각해요. 너무 쉬워서, 너무 가까워서, 내 주위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고통의 이 사바세계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공기처럼 흐른 건데, 물처럼 흐른 건데,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대승수행의 완성자이요, 인격의 완성자이요, 불법의 완벽한 실천을 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이 육신의 무상함, 세상의 무상함과 허무함, 인간의 무상함과 허무함, 또 생명 있는 것들의 평등함, 절대 평등함, 생명의 평등, 이런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서 역사와 함께하고 사회와 함께하고 연기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손으로 보고 만지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무상한 것이다. 지수화풍 사대로 모아지는 것은 무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간, 텅 비어서 가득 찬 공간의 사회관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이 중생들 앞에서
떳떳하고 아주 눈부시게 당당하게 활발빨하게 차별 없는 평등한 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동이라는 것은 유마가사 행동은 계율지상주의에 가득 차 있는 개인의 수행만 가득 차 있는 소승불교의 전통적인 권위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시기 질투의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동료의 거사나 신도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그런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적인 모습을 띠려고 하는 사람들 간투나 지식이나 권리 이런 것을 가진 기득권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세력, 위험한 세력, 부담이 가는 세력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자유자에 대한 그런 포용력과 마음의 그 이미 깨달아버린 심성, 자성광명에 엄청나게 솟아나오는 그 에너지, 그것 때문에 포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은 이상사의 건설입니다. 정토세계의 건설입니다. 그 정토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다 하는 것이다. 극락세계는 사바세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세계는 아니 이제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는 이치, 시끄러움 속에서 살지만은 시끄러움이 없는 이치, 가난함 속에서 살지만은 가난함을 이긴 이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시끄럽다 해가지고 도망가면은 아무리 조용원 들어가도 더 시끄러워요. 시끄러움 속에서 산 그 속에서 시끄럽지 않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상세계를 꾸밀라 했고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성불도 내생까지 갈 것 없이 금생에서 하자 하는 일이었어요. 성불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스님이나 신도나 목적이 성불입니다. 근데 어떤 신도는 잘못 알고 있어. 어떤 스님도 잘못 알고 있죠. 성불이 아니고 여러분은 신도로만 있는 거. 우리 스님들은 빨리 성불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생활을 하고 여러분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세속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성불을 해서 보살행을 해서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불이 목적인 줄 모르고 돈이나 쌀이나 가지고 절에 가서 법문이나 듣고 회비 잘려면 신도 의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도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실천을 해서 성불해야 돼. 성불이 목적인데 신도는 신앙이 목적인 걸로 기복신앙이 목적인 걸로 착각한다든가 스님들도 성불이 목적인데 늦더라도 내생에까지 가면 어쩌냐 이렇게 느슨하게 간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온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할지언정 하는 대로 열심히 쉬지 않고 한결같이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말뚝신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푹 쉰다든가 또 열심히 하다가 퇴고심을 내가지고 아까 내가 예를 든 신도처럼 또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헤매면 안 돼요. 한결같이 계속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불이 다 같이 성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목적을 향해서 가는 다 우리 똑같은 평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의 세속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불이 꼭 머리 깎은 스님들보다 늦어진다는 법도 없고 머리 깎은 스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빠르다는 그런 절대도 없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부처님 말씀을 적게 듣더라도 실천을 많이 하면서 쉬지 않고 한결같이 정법을 실천하는 사람 정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래서 성불을 향해 가자 그러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분입니다.